번데기 방이 어딨지? 여기 번데기 방 있다. 이것도 빼봐야겠다. 좋구요. 이거 뭐지? 와, 여기도 번데기 방 많다. 경서야, 여기 많다. 네. 여기 많다. 우와, 이게 다 번데기 방이야. 여기도 이게 있어요. 아, 진짜? 8개인가? 이거 뭐지? 이거 뭐지? 와, 먼지 쌓였어. 와, 거의 1년 정도 된 것 같은데? 이거 옛날에 왕사슴벌레 대형 산란 세팅 해놓은 건데, 오, 한번 꺼내봐야겠다. 우와, 진짜 무거워. 와. 자, 열어보겠습니다, 여러분들. 짜잔. 오, 뭐야. 오, 진짜 왕사슴벌레 시체가 있죠? 와, 여기 진짜 애벌레나 이런 거 있나? 이야, 그 엄청나게 컸던 그 산나무가 완전 싹싹싹싹싹 갉아먹었네요. 오, 여기는 뭔가 시크니 뭔가 많은데? 이거 손으로 부셔봐야겠다. 뭔가 나올 것 같아요. 오. 오, 여기. 오, 뭔가 느낌 좋아. 아, 근데 전에 먹었던 건가 보다. 자, 고정돼. 카메라를 고정시키고 한번 제가 진짜 본격적으로 한번 해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뭔가 나올 것 같아요. 자, 지금 제가 왕사슴벌레가 굉장히 절실할 때입니다, 여러분들. 그래서 좀 나아졌으면 좋겠는데, 와, 이거를 예전에 캐치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, 와, 너무 할 일이 많다 보니까 놓친 게 있네요. 자, 산란을 분명히 했을 거예요. 아니면 애벌레들이 저기 아래에 내려간 걸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한번 이따가 부어보는 것도 한번 해볼게요. 와, 진짜 싹싹싹싹 긁어 먹었네요, 진짜로. 자, 좋아요. 자, 뭘 할 때마다 이제 야외에다가 이제 부어버리는 게 최고 좋죠. 우선은 붓고 보겠습니다. 자, 우선은 부을게요. 이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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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어. 이제부터 차근차근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나와줘라. 나의 체면을 봐서 좀 나와주세요. 야, 무슨 유충이 나올 것 같은데, 성충은 제 생각에 안 나오고요. 성충이 나오면 대박인데, 진짜. 야. 성충이 나오면 대박입니다. 자, 오,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상한 미럼 나왔어요. 이게 바로 거절이죠? 절로 가. 자, 거절이 안 좋아해요. 근데 저 거절이가 한 마리 나왔다는 것은, 여기에 만약에 애벌레가 있을지언정 저 거절이가 먹었다는 확률이 굉장히 커지는. 오, 여기 나왔다. 우와 나왔다. 우와, 그 왕사슴벌레 유충입니다. 야, 자, 우선 한 마리 나왔고요. 희망을 버리면 안 됩니다, 여러분들. 자, 한 마리 나왔어요. 여기 있는 친구들이 정성스럽게 사육을 한 친구들입니다. 자, 오, 왕사다. 이야, 이것은 드러그 믹스만 먹인 건데, 오, 턱이 제법 굵은 친구가 나왔다. 자, 여러분들, 이 영상이 요즘 최근에 좀 많이 올라오잖아요. 사실 이제 시즌이 이제 가기 때문에 이번 영상이 왠지 마지막일 거예요. 자,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것들은 그냥 추억으로, 재미로 한 번씩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야, 또 왕사다. 와, 그래도 제가 작년에 좀 왕사 좀 많이 키워놨네요. 와, 극태네. 야, 요즘에 극태가 좀 많이 우아하고 있어요. 엄청 상급은 아니지만 만족합니다. 여기 번데기 방 여기 안에 있어. 아,
아이고 죽었나 보다. 안돼, 이렇게 번데기 방에서 가끔 죽는 개체도 있습니다. 왕사야? 네. 보이니? 네, 이게 살짝 보여. 오, 이게 진짜 기분 좋은 것 같아요, 여러분들. 이게 번데기 방에서, 우와, 근데 톡, 오, 야, 나온다. 자기가 스스로 나왔어. 오, 자기가, 오, 막 나옵니다. 오, 나온다. 오, 야, 기어 나오는데 자기가? 야, 나온다. 아이고. 야, 아, 턱이 그렇게 굵은 편은 아닌데, 오, 잘생겼다. 좋아요. 팔 아프지 않아? 자, 여러분들, 여기 이렇게 번데기 방 이렇게 있어요. 자, 아시죠? 자, 여러분들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. 우리 구독자라면, 웬만하면은 다 아는 우리 번데기 방 털어볼게요. 물론, 여기 있는 친구가. 이거 번데기 방 터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, 친구가. 왜냐면은, 뭐가 나올지도 모르고, 좀 성체가 이제, 성충이 개물이야. 크고 작은 게 뭐가 나올지 개물이다. 모르니까요. 우와, 괴물이다. 야, 제가 최근에 8.2cm 넓적사슴벌레를 분양을 제가 직접 키워서 했는데, 와, 얘도 8.몇cm 되겠는데? 와, 어떻게 기네스가 이게. 다음 타자. 이 친구는 안 컷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번데기 방이 쬐매네요. 쬐매네. 수컷이에요. 아, 쬐, 수컷이야? 네. 바로 틀려버렸죠? 죄송합니다. 나이 야, 아, 뭐야, 번데기 방 되게 조금 했는데. 아, 이게 안쪽으로 번데기 방 지었나 보다. 얘도 거의 8cm 넘는다. 이거 진짜 인정? 인정. 와, 진짜 장난 아니네. 야, 이게 사실 진짜 여러분들 이렇게 유충병에 한 마리씩 정성스럽게 키워야 된다는 이제 교훈을 오늘 주기 위해서입니다. 앞에는 반성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, 수컷이야, 얘 수컷이야. 이번에 수컷이다. 이것도 수컷이다. 내가 이제 암수 구분을 내가 잘 맞춘다. 자, 사실 주말에 여러분들 아주 재밌게 보시라고 제가, 우와, 얘도 진짜 크다. 얘 뭐야? 야, 형 사육신 아니냐? 이게 바로 드라곤 엑스에임. 이거는 아까 거보다는 좀 더 작은 것 같아요. 한 7cm 후반, 8cm 초반? 뭐 비슷하긴 한데 딱 들어보면 느낌이 있습니다. 근데 얘는, 와, 얇고 진짜 기네요. 진짜 얇고 길어요. 떡대형. 이것도 수컷이다. 아, 진짜 수컷이다. 제가 아까 한번 틀렸지만 저 웬만하면 맞춰요, 여러분들. 한 95% 맞춥니다. 아까 20개 중에 딱 하나. 번데기야? 어, 살짝 무릎길 검은색 성충 같... 아, 성충이야. 성충입니다. 번데기 껍질 때문에 너가 지금 혼동이 됐던 거지. 어때? 얘도 커요. 커? 어, 왜 그러지? 어, 야. 와, 왜 그러지? 와, 얘네는 한 번 더 인라인으로 루데, 인라인으로 한 번 더 누대해야겠네요. 그 인라인이 뭐냐면요, 여러분들. 그 동배 개체를 말합니다. 같은 피를 한 번 더 한다는 건데, 곤충 같은 경우에 누대수, 바로 누대수 F3까지 가능하고요. 장수풍뎅이는 F3보다 F2부터 피를 섞어주는 게 좋습니다. 야, 얘는 암컷이다. 얘네 진짜 암컷이다. 이것은 진짜 암컷이다. 틀리면 안 되는데, 두근두근. 안 돼, 암컷인데 큰 암컷일 거야. 너, 수컷이에요. 아, 수컷이야? 작은 수컷이네, 그러면? 네, 그래도 사이즈 꽤 있어 보이는데? 아, 한 6cm, 이 친구는 한 6cm 한 중반 나오겠는데? 아, 20번 중에 한번 틀리는 걸 한 번 더 틀려버렸죠? 자, 오늘 운 다 썼죠? 자, 좋아요. 그래도 좋아요. 건강한 개체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기분 좋습니다. 자, 이 친구는 왕사슴벌레. 얘는 왕사슴벌레입니다. 이게, 보시면 아시겠지만, 이제 뚜껑에 아무것도 안 써 있어요. 자, 한번 맞춰봅시다. 아니, 지금 제가 여기 다 섞여 있어서 그래요. 진짜 뭐가 나올지 모르거든요. 이거는 왕사슴벌레예요. 자, 높사예요. 이야, 20번 중에 한번 틀리는 거는 한 번 더 틀렸네요. 자, 20번 중에 한 번 더 틀리는 거 한 번 더 틀렸어요. 예, 네, 좋아요. 그게 틀려도 좋아요. 건강한 개체 나왔죠? 자기 합리야. 자, 이 친구도 수컷. 이 친구도 수컷. 이건 맞출 수 있을 것 같아. 이건 넓적입니다. 아, 왕사 넣으면 안 되는데, 이러다가. 자, 이 넓적이.
이번 영상은 뭔지 모르게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기대되는 그런 영상인 것 같아요. 저도 약간 지금 영상을 찍으면서도 아 굉장히 기대되고 시청자 입장에서 지금 보고 있거든요. 뭐라고 하셨죠? 넓적이죠? 빙고. 빙고죠. 아 얘는 한 7cm 후반 되겠다. 와 얘도 큰데? 야 진짜 큰일 났다. 제가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턱이 엄청 길잖아요. 이런 친구들이 나중에 진짜 기네스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친구들입니다. 87.88mm 그렇게 사이즈 크게 나오는 친구들인데요. 와 여기 다 수컷인 것 같아요. 큰일 났네. 암컷이 있어야 누대를 하는데 얘도 수컷. 얘는 암컷일 수도 있겠다. 번데기방이 작네. 얘는 지금 하고 있는 건 수컷이죠? 자 아는 쪽 오셨죠? 자 그래도 이번에 맞을 거예요. 예. 와 진짜 덥다. 오. 오? 우와. 어 근데 우아부전인데요? 우와. 와. 아. 근데 우아부전이네. 와. 어. 뭐야 뭐야? 레교. 어? 아 진짜? 네. 뭐야? 제 기억 안 돼요? 뭐야? 뭐야? 아 이게 샵에서 옛날에 도망갔던 친구가 와 이거 너무 상태 심각한데? 아 하이엘로우 같은데 어 뭐야 아 너무 미안한데? 이거 특별관리 해줘야겠다. 제가 샵을 여기 농장에서 샵을 했었는데요 그때 몇 마리가 탈출을 했었습니다. 왜냐면 어린 친구들이 와가지고 뚜껑 열어놓고 가고 막 그래서 탈출한 적이 몇 번 있었는데 아 친구 여기 물 좀 무선 친구 물 좀 먹어라. 아 미안하네. 우선은 아 그래도 건강합니다. 이 친구는 먹으면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제가 특별관리하고 기생충약도 먹이고 할게요. 아 우와 이 진짜 엄청 크다. 얘 한 43mm 44mm 좀 크게 나오면 오버해서 한 45mm까지 나올 것 같아요. 나이스. 이 친구는 100% 내 거. 요거는 따로 이게 왕사 쪽에 빼주세요. 제가 여기가 왕사 친구들이거든요. 여기다 빼주세요. 특별 암컷들도 이게 혈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진짜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. 이제 둘, 넷, 여섯, 일곱 개 남았는데 일곱 개 제가 100% 다 맞춰볼게요. 자, 이건 죽었어요. 아, 100% 암컷이죠? 자, 여러분들 저 믿습니까? 아, 털어주세요. 자, 두근두근. 솔직히 100% 암컷이죠. 야, 나왔다. 암컷이네. 오셨죠? 오셨죠? 얘도 특별관리 옆으로 빼주세요. 자, 아따 이쁘네. 이게 넓적사슴벌레, 여러분들 넓적사슴벌레 막 채집되고 막 편하다고 해서 좀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근데 방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넓적사슴벌레 수컷 아까 80mm 넘어가는 턱 긴 초장치 친구들 보셨죠? 그런 친구들 봤을 때는 넓적사슴벌레가 큰 매력이 있습니다. 왕사슴벌레 당연히 매력이 있고요. 자, 와 이게 어렵다. 이거 거의 왕사랑 넓적이 우선 100% 수컷인데 넓적 왕사냐. 아 맞춰야 되는데. 근데 저는 왕사 수컷이요. 아 너가 왕사하면 어떡하냐. 근데 형도 왕사 같아. 네. 자 참고로 여기 아무것도 안 써있습니다. 둘 다 틀리면은 우선 뚜껑 열어줘. 자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가 들어있는지 뚜껑이 뭔지 모릅니다. 진짜 레알인데 왕사야 추천하... 근데 내치가 아 있구나. 자 틀려버렸네요. 자 넓적이네요. 참고로 넓적이들은 턱이 두꺼운 얇고 두꺼운 친구들이 번데기방을 저렇게 수분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. 아까도 몇 번 틀렸는데 특징을 봤을 때 아까 그랬거든요. 오 형 쟤 나왔어. 오오예 친구야. 아이고 보관 잘 해줘야 되는데. 수컷입니다. 넓적입니다. 넓적 사슴벌레 같네요. 아 너무 많이 틀렸다 진짜. 어, 아직 뿔이 안 들어갔는데. 두둥 두둥 넓이다. 두둥 짜잔. 아 요쪽 트레이 다 넓적이네요. 이 친구는 넓적이 수컷이네요. 자 그렇게 큰 사이즈가 안 나올 것 같습니다. 자. 아 오늘 재밌네요.
아 진짜 이렇게 프리하게 하는 영상이 재밌는 것 같아요. 캬, 넓적이 수컷입니다. 이 친구는 7cm 초반대의 넓적이 수컷입니다. 자, 좋죠. 아 이거는 굉장히 조그만데 암컷으로 추정하겠습니다. 자, 수컷 같은데. 수컷 같아요? 네. 저는 암컷 추정하겠습니다. 암컷이죠. 이 친구도 왕사슴벌레 쪽으로 빼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제가 직접 번식할 친구들이에요. 암컷이 별로 없습니다. 희한하네요. 자, 좋아요. 자, 해가지고 오늘 제가 세 트레이 했습니다. 48개 했는데 제가 좀 놓친 부분도 있어서 둘, 넷, 여섯, 여덟 거의 10마리 정도 가량 폐사를 했고 나머지 개체들은 매우 건강하게 오늘 굉장히 큰 결과물들을 안고 오늘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여러분들 생물관리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오! 한 마리 더 나왔다. 우와 얘 진짜 안고 진짜 크다. 이게 번데기가 벽쪽이 아니라 안쪽에 지어서. 와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진짜 초초 대형급 넓적 사슴벌레 암컷으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. 그럼 여러분들 다음에 봐요. 안녕. 그리고 농장에서 얼떨결에 채집한 친구를 진짜 깨끗하고 좋은 것만 먹여서 제가 그동안 보상 못했던 이 친구의 배고픔을 다시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 진짜 걱정하지 마시고 제 기생충약이랑 관리 정말 잘하도록 할게요. 자 그럼 여러분들 다음에 봐요. 안녕. 와 근데 진짜 잘 먹고 잘 버텨줬네요. 전 여기 있는지도 몰랐어요. 대견하다.